안녕하십니까, 요글라주입니다. 오늘 다이소에 가서 12,000원 투자했는데요. 예전에 일반 흙에 심었던 개발 선인장, 가재발 선인장, 오늘 다 집합시켜가지고 물렀는 거 있잖아. 이런 거다 빼내고 새로 심을 건데요. 요거 예전에 한번 사서 심었는데 잘 살더라고요. 요거 한개 2,000원. 세개 샀거든요. 6,000원. 요거 네 개인데요. 예전에 둥근형 샀는데 그게 오늘 가니까 없더라고요. 이 구멍이 좀 큰데 여기에 맞고 심으면 공기도 잘 통하고 좋아요. 이 밑에 구멍이 없어도 상관없거든요. 이 밑에는 어차피 그물 빠짐 좋은 굵은 마사나 아니면 플라이트 정도 깔면 되거든요. 여기 오늘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요거 이게 섞어 심어도 괜찮고, 요게 뿌리에 닿으면 뿌리가 폭풍 성장하는 알비료거든요. 요거 하나 샀습니다. 2,000원. 가성비 괜찮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마무시합니다. 살아는 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산야초나 이런 데물 빠짐 잘 되는 데 심은 거는 이렇게 쪼글쪼글 안 하거든요. 숨을 쉬기 때문에 물을 어지간히 안 줘도 탱글탱글하게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여기도 탱글탱글하게 있죠. 이런 데도 탱글탱글해요. 여기도 전부 다 탱글탱글해요. 여기도 탱글탱글하죠. 오늘 이 많은 화분 다 뽑아가지고 이쪽 화분에는 이 흙은 안쓸 거예요. 저는 산야초하고 상타 조금 이래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심을 건데요. 자, 이제 분갈이 할 겁니다. 요거 다이소에 2,000원짜리. 먼저 여기 분갈이 해볼게요. 난석이 없어서 저는 플라이트를 넣겠습니다. 한 10cm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플라이트가 입자가 고운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치면 작은 것들은 빠져나와요. 산야초 저는 80% 넣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상토는 10% 미만 넣겠습니다. 홍탄 대신 바이오차 10%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어도 되고요. 저는 독소토가 좀 연한데요. 여기 물을 잘 머금고 있더라고요. 요것도 한 컵. 어이구, 110%가 되었네. 60% 정도 담았거든요. 요거 원종 개발 로지아인데요. 요게 마사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여름에 이렇게 물렀어요. 이건 완전 무른 거고. 그래도 여기 물러도 이렇게 위에는 살아 있거든요. 요거를 똑똑 떼서 다시 심으면 돼요. 요거는 완전 무르다가 말라 비틀어졌잖아요. 이거는 뿌리가 없으니까 90% 정도 다 넣어야 되겠어요. 이제 90% 정도 됐거든요.
요거는 저곡토 세리비에요. 위에 마지막 마무리 작업 하겠습니다. 요게 좀 무거워요. 물을 줘도 단 흐트러지거든요. 요거는 뿌리가 없잖아요. 방금 끊어서 심었기 때문에 요거 한 4-5일 정도는 이대로 두었다가 적응이 되면 물에 푹 한번 담가 전면관수 해줄 거예요. 요렇게 분갈이 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도 분갈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 바구니는 1000원짜리 가성비 축입니다. 요 밑에 구멍이 없잖아요. 근데 양 사방에 구멍이 도장만큼 크게 구멍이 뻥뻥뻥 다 뚫려 있어요. 요거 그냥 심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저는 뭘 까냐면 그 횟집에 어항에 사용하는 필터 있잖아요. 그거 많이 주소한 거 있거든요. 그걸 옆으로 양 사이드 다 깔 거예요. 요건데요. 여기 맞춰가지고 자를 거거든요. 너무 두꺼워서 조금 벗겨내야 되겠지. 여기 쉬운 게 이렇게 원하는 만큼 벗겨져요. 맨 밑에는 펄라이트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저는 난석이나 이게 굵은 게 없어서 이걸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밑에 다른 거 아무거나 물 빠지면 좋은 것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기보다 화분이 사각 화분인데요. 커요. 아까 혼합한 거 반도 안 들어갔거든요. 더 혼합해야 되겠어요. 아까 아무것도 안넣었잖아요. 여기 영양제도 넣어주면 좋거든요. 요거는 아그로미 파워라고 화분흙에 혼합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요거 아까 요정도 화분에는 세알 레알만 넣어줘도 되거든요. 여기는 화분이 크니까 조금 넉넉하게 넣어주겠습니다. 한 20알. 한 80%를 채웠거든요.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 요거 영양제 알비료, 뿌리에 닿으면 뿌리가 폭풍 성장하는 그런 알비료입니다. 제일 작은 포트 화분에 서너 개 넣으라 했으니까 이거는 한 포트 10배 정도 되잖아요. 한 30개 정도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30개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솔솔. 그리고 여기에다가 흙을 덮어야 됩니다. 자,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제 서로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뿌리에 있는 흙은 옛날 흙은 다 털어버리겠습니다. 와우, 화분을 4개 엎었네요. 자, 심어볼게요. 화분 4개 엎어서 하나 만들었거든요. 지금 심었는데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80% 채웠잖아요. 요 위에 저곡토 소리 요거를 마감을 해줄 겁니다.
마무리되었는데요. 요거 이제 그늘에 한 3, 4일 보관했다가 점유인과 부 한번 해줄 겁니다. 그래야 얘들 또 적응이 되거든요. 나머지 분갈이 다 하고 난 뒤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리가 다 됐습니다. 와, 비나물 엄청납니다. 물 빠짐 좋은 흙에 다시 심었습니다.